자, 이렇게 포잉 베네플렉 카프 슬리브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특히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보호대가 뭐냐고요? 바로 포인에서 나오는 테이핑 보호대. 베네플렉 컴프레션 카프 슬리브가 되겠습니다. 카프 슬리브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카프 슬리브는 종아리에 착용하는 슬리브 형태의 보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달리기와 같이 강도 높은 충격이 전해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근육을 압박해서 근육의 떨림을 최대한 잡아주어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이 카프 슬리브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인 베네플렉 컴프레션 카프 슬리브의 경우 한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색상은 검정과 흰색 두 개의 색상으로 나와 있고 사이즈는 X스몰부터 2X라지까지 총 6개의 사이즈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 측정은 본인의 종아리 이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둘레를 줄자로 재어서 맞는 사이즈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인터넷에서 검정색 X라지 사이즈로 79,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포인 베네플렉 카프 슬리브 리뷰를 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포인 베네플렉 카프 슬리브 리뷰하러 같이 가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포인 베네플렉 카프 슬리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세트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으며 재질은 나일론과 스판덱스 그리고 실리콘 재질로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검정색이라 안 보이실 듯 하여 제가 뒤집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이 슬리브 안쪽에 실리콘 재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카프 슬리브를 제가 이렇게 한번 당겨 보면은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처음 포인 카프 슬리브를 착용했을 때 이 슬리브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테이핑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슬리브를 뒤집어서 착용하려 했는데 신다 보니까 발목 쪽에서 탁 걸려 버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실리콘 위아래 부위가 굉장히 하드하면서 압박력이 좋기 때문에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처음 착용하실 때 이 위아래 부분을 손으로 조금 잡아 당긴 후에 조금 늘려주신 상태에서 착용하셔야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착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실리콘 쪽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음량을 표시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이어진 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들어간 이유는 이 슬리브를 착용을 했을 때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이 포인에서 말하는 트랩 패턴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슬리브 앞쪽을 살펴보실 텐데요. 슬리브 앞쪽에는 이 정강이 뼈에 위치하는 실리콘이 그리고 뒤쪽에는 종아리 테이핑을 적용해서 Y자 모양으로 이렇게 실리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인 베네플렉 카프 슬리브 제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직접 포인 베네플렉 카프 슬리브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위아래를 손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보호대 안쪽에 지금처럼 실리콘 테이핑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기 전 무조건 슬리브를 뒤집어 주신 상태에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정강이 뼈에 위치하는 실리콘을 본인의 정강이에 위치시킨 다음 양말을 신듯이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뒤집었을 때 이 끝부위를
맨 처음 착용한 부위 있죠. 이쪽 부위를 본인의 발목 위까지 먼저 맞추신 상태에서 밑에 있는 슬리브를 끌어당겨 이제 정강이뼈가 시작되는 위치 그 지점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발목 위에서 이렇게 슬리브를 먼저 맞추신 상태에서 최대한 정강이뼈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최대한 올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잉 베네플렉 카프 슬리브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 베네플렉 카프 슬리브를 착용해 보았는데요. 착용하고 이렇게 바로 느껴지는 느낌은 이 피부에 최대한 밀착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종아리 쪽이 이쪽이 잘 조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3일 동안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달려보았는데요. 슬리브를 착용하지 않고 이렇게 러닝을 할 때와 착용하고 이 러닝을 할 때랑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 종아리 근육 떨림의 차이였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확실히 러닝한 다음날은 근육이 막 땡기거나 피로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카프 슬리브를 착용함으로써 이 종아리 근육 펌프 역할에 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제 카프 슬리브가 최대한 피부에 밀착되다 보니까 조금 오래 착용하고 보호 슬리브를 벗었을 때는 피부 각질이 좀 묻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돌돌이를 사용해서 하면은 뭐 각질은 다 떼어지더라고요. 이상 여기까지 포인 베네플렉 카프 슬리브 착용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이스맨이었습니다.